신자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대부분은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요, 나름대로 기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없으면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이유도 없고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뭐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건 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건 간에 신자라면 기도를 해야만 한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고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잘 배워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막막할 때가 있죠. 실제로 5분 정도만 기도하면요, 할 말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상황입니다. 한 5분? 10분?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 어떤 분들은 막 3시간씩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2시간씩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를 몇 분 정도까지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요, 이제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의 밑천이 떨어지는 것이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막막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과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12명의 주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인지는 몰라요. 누구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당신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막막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한 제자의 요청은 아마도 나머지 제자들 모두의 요청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용기가 없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드는 거야. 그러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서 선생님에게서 답을 이렇게 얻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그 친구가 뿌듯해 보이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공감을 막 표하기도 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였죠. 12명의 제자들 모두 다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명색이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있으며 스승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가 항상 어려웠고 항상 부담이었던 거예요. 즉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구에, 한 제자의 요구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리켜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듯이 당신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주기도문보다 훨씬 짧아요. 훨씬 짧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셨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달라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기도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은 누가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적 예배에서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의 기도문을 교회에서 고백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어요. 아마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온 약식 기도문보다 마태복음에 나온 기도문이 공적 예배에 더욱더 적합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교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게 지금까지 우리들은 마태복음에 나온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바탕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 앞에 기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기도문만 딱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6장을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 앞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우기 전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점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주기도문도 한 구절 한 구절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유의할 점으로 우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자를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예요. 실질적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바로 이 겉과 속이 달랐던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였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지속적으로 논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이 바리새인만 보이면요 예수님께서 싸움닭이 되어서 막 그들과 싸워요. 희한해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희한하게도 이 바리새인들만 보이면요 이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싸움닭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일까요? 그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겉과 속이 달랐던 외식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거룩한 그분의 입장에서는 참지 못하고 토할 것만 같아서 그렇게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회칠한 무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덤 같은 경우를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예쁘게 여러분 아름답게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고 굉장히 여러분 지저분하고 벌레도 있고 습하고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겉에다가 휘칠 막 칠을 여러분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 썩은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라고 주님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즉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경건 그 자체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야 이 바리새인 따라갈 수가 없어. 굉장히 신앙이 좋아. 그렇게 여러분 여겼어요.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참 속을 때도 많이 있죠. 참 속을 때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한 사람의 여러분 면면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도 뭐 중직자를 세울 때에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몰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속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겉과 속을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막 칭찬을 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건하라고 보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막 토할 것만 같은 지저분한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까지 그들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뭐 시간이 남아서 그들과 논쟁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여러분 욕을 했어요. 욕까지 하셨어. 독사의 자식들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다 교회 떠날 거야 아마.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놀라는 거죠. 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논쟁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질책하잖아요. 욕까지 하잖아요. 휘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지언정.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참지 못하는 그의 여러분 속성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인 반면에 세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유다 사회 속에서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의 대명사였죠. 창녀와 여러분 이 세리 구원받을 수 없다. 창녀와 같은 급, 같은 동급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어땠다고 해요?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길 바래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바로 남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서서 여러분 따로 서 있는 거예요. 따로.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 있어. 보통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기도를 여러분 하려고 하면요. 정말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좀 구석진데 가서 여러분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로 서서, 그러니까 이 세리와 따로 서서 좀 주목을 받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잘 보이는 곳에서 일부러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따라서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시 죄인 취급을 당했던 세리와 자신의 기도를 비교하곤 했던 것이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만 옳고 이 세리는 옳지 않더라. 불의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처럼 즉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달랐던 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당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가 좋을까요? 이런 예를 여러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식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식기도, 혼자 여러분 식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식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막 음식이 여러분 다 식었는데 막 서빙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해요. 여러분, 식기도는 말 그대로 식사 전에 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예요. 그때 여러분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신이 홀로 식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계명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여러분 식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기에 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온갖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식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식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이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순서를 맡아서 하게 되는 대표 기도 같은 경우 되도록 3분을 넘지 않으면 좋죠. 3분, 3분 카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분 기도예요. 말 그대로 공적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5, 6분을 넘기며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재봐서 너무 길으니까 제가 재보니까 10분을 하시더라고요. 10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그분만 기도하면요 일부러 늦게 와요. 너무 기니까. 그분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길어지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본인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기도문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이나마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물론 평소에 기도를 깊이 또 많이 함으로 기도가 몸에 밴 분들은요 오랫동안 강단에서 기도를 해도 굉장히 여러분 은혜롭게 인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그게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역이죠 여러분, 영성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분이 강단에만 서면 오랫동안 기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혹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시죠.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골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작은 방을 말하기보다는 아무런 방해 없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공간이나 밀실도 포함되지만 이런 그런 장소적인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출퇴근을 할 때 자신이 혼자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면 승용차 안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요, 이게 수원까지 여러분 이렇게 승용차를 몰고 다녀요. 여러분 한 시간 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 뜨고. 예. 그리고 여러분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골방이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에서 만나기를 여러분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출근시키고 자녀를 등교시킨 후 홀로 남게 된 자신의 집이 바로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여러분 출근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게 되는 그 30분, 1시간 정도가 자신에겐 여러분 이렇게 골방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안양천을 홀로 걸을 때 그곳이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대중화되었잖아요. 그럼 그거 끼고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산에 올라갈 때 그곳이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음악을 들으며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곳이 어쩌면 골방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스 안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내에 있는 중보기도실이 자신의 골방일 수도 있겠죠. 바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피해서 산이나 들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했어요. 따라서 그러한 산과 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골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해보면요, 설교 사역을 하셨고 이 비유를 여러분 말하는 그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이적을 베풀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있었죠. 실제로 여러분 공생애 사역 그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은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사귈 수 있는 골방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골방은 우리의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골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출입이 많고 복잡하여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분산시키기 쉬운 곳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는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골방을 좋아하는 분들은 누가 좋아할까요? 어떤 분들이 골방을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요 항상 사람 없는 곳에 가죠. 왜 갈까요? 사랑의 여러분 달콤한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애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 사람들이 없는 골방을 찾게 돼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상대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골방을 찾아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위해서 골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신만의 골방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봐요. 이 금요 성경 집회가 마쳐지고 나서 물론 내일 일정 때문에 빨리 가셔야 하는 분들은 가시면 좋겠지만 12시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본당이 바로 골방이 되는 것이죠. 내일 일정을 보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스케줄을 보면서
여러분 10시 반부터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당이 비록 넓은 장소지만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골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까지 자신만의 골방이 없다면 오늘 이 시점부터 자신만의 골방을 꼭 갖추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홀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국가를 봐도 온통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뭐 진보와 여러분 보수로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 다 있어야 돼요. 다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다 있어야지만 그 나라가 건강하게 여러분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해야죠. 서로를 여러분 이해할 줄 알아야죠. 서로의 좋은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이죠, 적. 무조건 여러분 진보와 여러분 보수가 지금 적이 되어버렸어요. 대화가 여러분 안 돼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해서 가족까지 여러분 갈라지고 있어요. 가족까지도. 아버지는 보수고 자녀들은 진보고 대화가 안 된대 서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지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보 보수라는 것 때문에 이 가족까지도 여러분 갈라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위기죠 여러분, 위기. 경제적인 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살림살이가 여러분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자녀들만 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참 여러분 청년들도 직장을 구하기가 여러분 막막할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느냐. 뭐 정부에서는 여러분 직장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갈 직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관계도 만만치 않죠. 관계 자체가 여러분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문제들을 나 홀로 해결하려고 하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이 된 질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뭐 위염 정도만 뭐 스트레스였잖아요. 스트레스성 위염. 요즘은 여러분 온갖 질병이 다 스트레스가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약이 된다 그래요. 뭐 정신적인 문제도 다 스트레스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피부가 나빠지는 것도 여러분 다 스트레스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면역력 약화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골방에 자주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주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오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1대1로 자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일매일 만나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여러분 다 만나서 상의하고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두렵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힘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은요 굉장히 밝아요. 긍정적이죠. 평안이 있죠. 근심과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금요성령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 자신만의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신만의 골방 안에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 항상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 사귀는 과정을 위해서는 친밀한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귀는 게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친밀한 대화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함으로 항상 건강한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기도라는 게 여러분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들에게 유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여러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금요성경집회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이 골방에 들어가서 반드시 주님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배우기 전에 오늘 말씀이 주시는 기도할 때 유의할 점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